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교재로는 이제 329페이지 도시 개발법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소위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국토계획법과는 좀 다르게 도시 개발법 그리고 정비법에 있어서는 절차라고 하는 것이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 들을 설명을 드릴 때이 절차가 숙지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암기하기가 좀 편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라고 해서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개발계획의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가리켜서 개발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이게 이제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10만의 더 인구 10만의 도시 뭐 평촌에 건설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인구 10만의 도시라는 개념이 바로 개발 계획이 될 것이고 평촌 이렇게 한정 지역적 범주를 특정하는 것을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순서 개발 계획 수립하고요.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게 바로 시행자의 문제가 나오게 돼서 누가 도시 개발 사업의 총 책임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행자가 건설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발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요거 이제 확정 짓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실시 계획 확정을 짓는다라는 개념이 인가가 될 것이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계획을 두번 짜죠. 한 번은 개발 계획, 그리고 한 번은 실시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 구체성 여하로 판단해야 되고요. 이 개발 계획은 상대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신도시 건설 계획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토계획 공부하실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중에 실시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뭐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실시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공급의 문제 등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얘기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 이게 이제 크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소위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소유자 등한테 땅을 팔라고 했을 때못 팔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과정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보상금 주고 땅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땅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신도시 개발하고 나서 다시 땅으로 나눠주는 과정을 가리켜서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게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또그 외에도 섞어 사는 혼용 방식 등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수용 방식 관련해서는 제일 뒤에 공사가 다 끝났을 때더 이상 도시 개발 사업 하지 않겠다. 다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갔을 때는 자, 중간에 이제 어떻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 확정 짓는 것을 환지 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 개발선 마지막 단계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이거나 혹은 환지처분 공고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완료 공고에 대해 다음 날 혹은 환지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 날 도시 개발사업은 다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금 뭐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쟁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다 묶어서 사례 한 문제 구성이 될 정도로 이 도시개발법도 나중에 정비법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딱 끊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국토개혁법 얘기를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국토개혁법 이런 얘기 썼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자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자 높이 제한을 규제했던 개념이고요.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이 용도 지역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뭐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자 높이 제한을 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종류가 다섯 개가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다섯 개가 있고, 이건 좀 따로 늘었었고요. 네 번째 관리계획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런 게 있었고, 다섯 번째가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국토계획법 자체에서만 다루는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까지인데, 이 외에도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도 바로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체계에 따르게 되면 용도 지역의 결정은 따로 얘기 안 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해서 지금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 국 국토교통부 장관 요런 그림을 가야 되고 사실 이제 이 그림 자체와도 관련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거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가 충돌하면 해석상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을 해야 되고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었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세분을 하고자 할때 도시군 관리 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예외적인 경우로서 택지 개발 지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반 결정 과정을 다 생략하고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내용들을 특히 도시개발법 앞쪽에서는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주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에서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어쩌고저쩌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이런 질문은 왜 원칙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출제를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질문에 나오는 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법조문은 다섯 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요두 개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제안을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만 줄줄줄 외우시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 또 앞으로의 문제들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분석을 들어가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 요거 이제 장관급을 얘기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이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난번 시험에서 이런 건 있었죠. 관계 시장 고수가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 위에 도지사가 있는데 도지사 배제하고 바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한다.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실제 이제 이 질문을 옳게 구성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요 표현 대신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장관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 이런 식으로 예시 질문으로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최근에 답을 뽑았던 주제인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의 논의의 포인트는 바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경우의 수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잠시 그게 두시고요. 여러분 자료 332페이지를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332페이지 가게 되면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보게 되면은 크게 수용 방식부터 먼저 분석 하게 되면 공공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 시행자의 영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 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나중에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시 지문을 구성할 때 지자체나 지방 공사의 경우 주로 이제 공공시행자 믿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민간 시행자 믿을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다 치고 이 쟁점이 뭐냐면은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지방공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와? 바로 지자체와 연계가 되어 있다. 이게 체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 등에 따르게 되면 정부가 좀 전국이 시끄러우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상당 기관 수, 상당 기관장들이 다 공석입니다. 지금 몇 달째씩 비어 있는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은 각 부서의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걸 다 청와대 쪽에서 직접 다 임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중이고, 또 자기들이 이제 검증한다고 하면서 시간 끌다 보니까 제일 복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있죠. 임기 끊었는데 계속 연봉 1억 이상 받으면서 탱자탱자 놀면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논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누구 장관 밑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 시, 도지사 밑에 있다.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문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거기 이제 그 교재 3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수 있는 케이스 해가지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할 때는요, 지방공사의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간단하게 구성하고요. 대신 이제 행정 어떤 체계를 묻는 유형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에서 지정권자 외우실 거두 개죠. 이제 하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요청,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여기서 30만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30만은 보통 대규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개만 주구장창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논의하는 주제가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규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모든 얘기의 시작도 그것도 다 용도, 지역입니다. 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은 그 밑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선언돼야지 좀 신도시가 소위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신도시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거의 사람 안산 동네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하는 거 요거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이미 사람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개발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시 개발 사업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용으로는요 그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 제한 얘기 이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 주거지역은요 1만 이상 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되고 자연녹지 1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업 외지역도 원칙 30만 또는 20만 그리고 예외 10만 등이 있는데 뒤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이 문제는 딱 유형이 딱 정형화돼 있어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답을 주상공 113 중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주거지역 1만 이상, 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이 됐을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 한편 최근에 문제 구성했던 것이 자연녹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연녹지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 이네 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 뒤에 내용들 거의 구성 안 합니다.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도 없고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상공 지역의 경우 자 이런저런 수식어 관계없이 무조건 113 이상이란 요건만 충족을 하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연녹지의 경우 1만 이상이라고 하는 이 숫자 요건 오히려 추가적으로 그게 이제 특칙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긴 전제 요건을 쌓였을 때만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린 거 아니? 그 특칙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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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써 있잖아요. 그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1만 이상이 됐을 때이 자연 녹지적의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식이라니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실 때는 주상공 113 요거 가지고 무조건 답을 구성합니다. 해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옳은 걸 고르자면 주상공 113 중에서 숫자 맞는 걸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한편 이 자연녹지는 보통 문제 구성할 때 숫자를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답이 뭐였냐면 자연녹지 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하죠. 그래서 사이 원칙적으로 1만 이상이 됐을 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는요 절대로 옳게는 출제를 못해요. 옳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거기 뒤에 어마어마하게 긴 요건을 다 써줘야지. 그리고 1만 이상이 돼야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옳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는 뭔데요? 무조건 숫자 틀리게 구성해서 틀린 걸 고르실 때 답을 뽑는 기술.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상공 113, 특히 이제 주상공 113의 경우에 거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 표현만 가지고는 혼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어갈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불가능한 용도에 상업지역 1만 이상 이런 식으로 깔아줍니다. 그러면 앞에 이게 다 필요 없어. 주상공의 경우는 그저 113 이런 요건 요것만 충족을 하면 다 무조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연녹지는 최소 1만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요렇게만 가시는 거야. 해서 자, 주상공 앞에 온갖 수식어 그냥 주거적 1만 이상 이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수식어를 깔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공 그저 113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거기 이제 분할 시 면적 제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자 각각 분할을 할때 1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지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그 위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보게 되면 최소 얼마? 1만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된다. 1만 이상은 돼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등에 관한 주제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개발사 시행을 하게 된다 해서 뭐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직접 내지 않아요. 근데 요 문장을 알고 있어야지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등등에 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뭐라 본다? 도시개발사업.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택만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틀리게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일단 논의 포인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이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정비법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정비법 영역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비사업,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정비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건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도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시험용으로 예외적으로 재건축에 있어서는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앞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사가 다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 라는 개념이 나중에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이제 아예 제가 결론을 써놨는데, 자 도시개발구역은요 특히 두 가지로 의지를 합니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요.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기본 명제예요. 근데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진 않아요. 자, 볼까요? 어떤 지역이요?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소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몰라요.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뭘 중심으로?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문제 용도 지역이 현재 농림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도시 지역으로 바꿔줘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자 빨리빨리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 구역은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 비슷한 것이 이제 우리 국토계획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택지 개발지구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있었죠.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도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있었다고요. 그것처럼 이 도시 개발 구역도 특별히 일반 결정 과정 없이 빨리빨리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냥 도시개발구역은 그 구역 지정 자체에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자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하고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락지구가 나와 있는데 취락지구인 지역에 대해서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의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17회 시험인가요? 거기서 한 10년, 11년 전에까지 아주 도배하다가 매번 이 문제만 구성하다가 요즘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우선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는 도시 개발구역은 다른 거 빼버리고 그냥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온다라고 하는 효과 두 번째 시험 보셨고요. 자, 세 번째 기는 자 개발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 얘기를 다시 기억을 떠 올리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가서 보게 되면요, 개발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렇게 여섯 행위를 개발 행위로 분류를 했었고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해갈 때는 허가와 허용과 통지를 비교하는 게 국토개입법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국토개입법 얘기합니다. 우리가 허용상에 뭐가 있었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재보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외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세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소위 허용상이었었고, 허가상에서 우리가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연장하거나 확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외에 단축이나 축소에서는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가 취합돼서 허가와 허용과 통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지금 도시개발법에 오게 되면은 이 여섯 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외에도 추가적으로 금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종목의 벌채와 십제라고 하는 것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무 심는 것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한 틀이에요. 자, 이런 조항이 왜 들어온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보상 노리고 나무 이빨 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심어 가지고 보상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예 도시 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막 나무를 심고 싶으면 굳이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고, 이렇게 7개 개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법, 나중에 정비법도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자, 허가사항과 허용사항 두 개로 분류해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분석을 해놓은 결과예요. 해서 외울 거, 건축물의 건축은 무조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토지 분할도 무조건 허가사항입니다. 허용사항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어려운 게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라고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까지 주로 시험 문제에 구성이 됐던 허가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고, 허용 사항에서는 주로 이제 재보고 재난 수습이라든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주요 대표 값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허가 사항, 자, 건축물의 건축 외웠어요. 근데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건축물의 건축을 주는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흔들어줘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입니까 허용입니까 했을 때 당연히 허가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공부하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해서 가설 건축물, 그가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무슨 허가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보상 등을 노리고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지역에다가 가감을 이빠지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달라고 원래부터 건물이 있었다고 두루 눕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은 그것이 가설 건축물이든 빨간 건축물이든 파란 건축물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 분할을 무조건 허가상으로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토지를 분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 맡기 위해서 토지 분할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이고,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자, 일단은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나무 심는 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기승전결의 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나무 심으면 무조건 허가냐라고 했을 때꼭 그런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내년 봄에 동백을 보고 싶어. 그래서 마당에다가 동백나무 한 그루 심는 거, 요거를 굳이 허가를 받도록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건 뭐가 돼? 허용사항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걸 이름하여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라고
벌적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관상용 조자. 원래 종목이 벌적식재는 허가를 받아라. 근데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보상 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경작지, 논밭에 2만 평, 3만 평에다가 이 관상술 이빠이 심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로 관상용 종목을 임시식재한 것이다. 그래서 허용이다. 나중에 보상해 달라고 들어놓는다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니 시골에 나무 많잖아. 근데 경작지에다 왜 관상용 종목을 많이 심어? 요건 보상을 노린 작태다라고 봐서 결론적으로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 허가를 미리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승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결론을 외우셔야 돼.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그냥 뭐다 허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버리는 게 낫지. 예, 단계를 밟아서 뭐 이해를 하고자 하시고 이럴 성질에 가서는 아닐 거예요. 그 외에 패턴 문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가 허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허용 사항으로서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이라든가 경작 이런 것들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허가 사항을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효과 중에 세 번째 항목이 지금 허가상, 허용상 비교하는 건데요. 요 내용은 나중에 어디 가서 정비법에 가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교재 이제 345페이지인가요? 345페이지 가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정비구역에서도 도시개발법이랑 법조문이 똑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넣는 행위 외에도 종목의 벌채와 식재가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허가상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이렇게 네 가지가 허가상으로 되어 있고, 허용상으로서 재복, 재난 수습, 경작, 뭐 이런 것들이 대표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 문제 구성할 때는 더 도시개발법을 냈다가 정비법을 냈다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도시개발법 문제인지 정비법 문제인지 거의 구분 못합니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패턴, 지금 바로 허가, 허용상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교재 329페이지. 결론은 뭐냐면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 공통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329페이지 돌아와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해제, 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해서 이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라고 하는 이 개념, 별거 아니고요. 이런 식이죠. 앞에서 공부했던 걸 떠올려야 돼.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언제 끝난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공사 완료 공고에 대해 다음 날 끝난다고 본다고 그랬다고요. 또 하나가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도시개발 사업 끝나는 것으로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앞에서 방금 공부할 때 도시개발구역 뭘 하자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삽질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뭐가 된다?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존속을 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에도요, 해제 의제 사유가 3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3개에 관해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법조문 길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한 5줄 돼요. 5줄. 엄청
엄청 길어요. 해서 유사일로 한 번인가 출제가 됐어요. 14회 때인가? 14회 때면 15년 전에 출제되고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버리시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를 묶어서 내버려요. 옛날엔 그런 식입니다. 도시개발국의 해제, 의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 틀린 건, 이런 식의 출제를 해 오다가 요 근래는 이 미친놈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하는 케이스부터 해서 쭉한 문제, 한 문제 지문 순서가 뭐 대중 없이 툭툭툭 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참 어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외워지지도 않고요. 외워봤자 어차피 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딱딱 포인트 몇개 찍어가지고 아는 걸 골라내는 거. 요게 이제 공부 방법이 돼야 돼요. 특히나 요즘에 공법, 특히 공법이사 출제 경향이 이러한 것이 그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약간 낚시질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주요한 포인트를 딱 잡고 있는 다음에 그게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전에는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한 문제 안에 다그 내용을 담기 때문에 읽다 보면 대충 감이 또 잡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금도 그렇죠. 민법 같은 경우는 뭐죠? 의사표시하면 의사표시 관한 지문만 쭉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어가면서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공법은, 특히 공법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주 다 별개의 지문이야. 위치가 다 틀려. 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공법의 경우는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27회, 이렇게 26회, 이렇게 점점 더 이게 이제 대중 없이 내는 게 어떤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 절차 정도가 숙제가 되고요. 이 중에 주요한 몇몇 포인트를 외우신 다음에 낚시질 하듯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일정한 점수를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파서될 문제 아니에요. 연구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시개발국의 해제 의제사요. 참 많은데 두 개나 외우자. 왜? 지금까지 한 13, 14년 동안 두 개만 갖고 우리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해제 의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답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효과죠. 해제 의제가 됐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가 했을 때, 자, 요건 이제 앞에 공부했던 내용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은요, 취약지구가 아니라고 전제했을 때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되는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거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구 사업 더 이상 하지 않아서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용도 지역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서 용도적인 변경이 의제가 됐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의제가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혹은 환제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됐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신도시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해서 땡땡땡 공사 끝났습니다. 예, 딱 나눠드릴게요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적을 과거로 돌릴 이유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단 얘기죠. 신도시 만들어졌는데 과거 용도적이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농림지역으로 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 결론은 기억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에 따라서 자 지정에 해제 의제가 된 경우 용도지요, 자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쟁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법조문이 애매하게 돼 있고 시험에 나오는 쟁점 딱한 가지야. 용도지역 환원된다 안 된다.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요 하나만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어떤 효과 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게 되면요. 자, 지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두 개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하는 경우, 여기서는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에 시험이 안 나와요. 이유는 너무 길어서 그래. 원래 이게 본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잘안 내고 주로 틀리게 구성할 때 지방공사
사의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렇게 장난을 치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관련해서 주 상공 1섬에 자연녹지 1만 이상. 여기서 주상공의 경우에는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113이라는 요건만 갖추게 되면 이때 무조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녹지에 있어서는 1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 외에 뭔지 모르면 어마어마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해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주상공 중에서 뽑아주고,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할 때는 보통 자연녹지 3만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아직 답은 안 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분할을 할 수가 있거든. 쪼개서 시행할 수 있는데 최소 각각 얼마? 1만 이상이 돼야지 그런 분할 가능하다라고 봤었고요. 자, 세 번째,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첫 번째 포인트가 도시개발사업시행.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뒤로 가야 돼.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날더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쟁점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겠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약적이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해제 의제가 된 경우 용도적, 그럼 과거로 돌아갈 정상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에 따른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주제와 연계되고요. 세 번째, 자, 허가상과 허용상을 구분하는 거. 허가상,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충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이런 것이 있겠고요. 허용상의 재복구 재난수습과 경작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최소 수는 한참 다 외워놨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양자재가 방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제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좀 양이 많네. 잠시 쉬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